어제 보도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? 개헌을 제안한 것이 더 진실성을 의심받게 됐습니다. 모든 개헌 논의에서 청와대는 손을 떼야 합니다.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대통령은 개헌에 개입하지 말라.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자백해 주시라는 것을 요구합니다. 이 혼란은 임기가 끝난 후까지 계속됩니다.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온 사실이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자백해서 이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. 국정농단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?